으악, 뭐야? 귀신이잖아. 아, 귀신, 귀신, 어, 살려주세요. 박세인, 어, 살려주세요. 넌 지옥에 왔다. 으악, 지옥 싫어. 지옥이 싫어도 하는 수 없어. 넌 오늘 하루 동안 지옥에 있어야 해. 으악, 끔찍해.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네? 지옥 랜덤 박스를 열어보는 날까지는 안 돼. 지옥 랜덤 박스? 응? 우와! 또 천국에 놀러 왔다. 천국에서 또 랜덤 박스를 열어보게 되다니 기분 최고야. 말랑이 랜덤 박스? 우와, 예쁘다. 천국 랜덤 박스. 우와, 천사 그림 그려져 있다. 천국 랜덤 박스 너무 예쁘다. 천국에선 어떻게 주는지 한번 뜯어볼까? 우와, 천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네. 1등, 2등, 3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등, 소망, 사랑으로 되어 있잖아. 와, 신기하다.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기분이야. 어떤 게 들어있을까? 우와. 오. 오. 우와. 파랑색? 믿음부터 열어봐야지. 파랑색 믿음엔 뭐가 들어있을지. 오. 우와. 우와, 왕관 파비시야. 오. 오! 우와, 왕관 파비! 나 왕관 파비 갖고 싶던데! 오! 이렇게 잘 된다? 우와! 느낌 최고다! 어? 천국에선 공주가 될 수 있어. 왜? 공주요? 어? 어, 진짜 왕관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천국에서는 진짜 공주가 되나봐. 야, 다음 랜덤 박스 뜯어봐야지. 소망을 뜯어봐야지. 소망을 뜯어봅니다. 뭐가 들었을지. 오, 우와, 우와, 여행 가방이다. 우와, 너무 귀엽다. 곰젤리 캐리어 가방이잖아. 여행 캐리어네. 아, 맞아, 나 여행 진짜 가고 싶다. 안에 뜯어볼까? 이 안에 젤리가 들어있어. 세 개나 들어있다. 오. 여행용 캐리어통 너무 귀엽잖아? 아! 이 안에다가 머리핀 정리통으로 다 넣고, 어? 뚜껑을 다른 다음에 여행을 떠납시다. 가자! 이거 들고 떠나주세요. 여행 가자. 짜자자자자자자자. 어디로 갈까? 하, 재밌다! 오! 오! 우와! 반짝반짝 빛나!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 닫히고, 이렇게 하면 또 열리고 반짝반짝. 으앙, 여행 가고 싶다. 아, 맞다, 나 지금 천국으로 여행 왔지? 어, 천국 여행 최고다. 지옥 말랑이 랜덤 박스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네. 뭐야, 겉표지부터 무섭잖아. 미움, 다툼, 시기라니. 정답, 이 세 개가 있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어허허, 나 맞췄어. 한번 열어보겠어. 한번 미움을 열어보겠어. 미움. 뭐야, 박쥐 말랑이잖아? 말랑이는 난 또 끔찍한 게 나온다고. 이 박쥐 말랑이 끔찍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아니라고. 뭐야, 터졌잖아? 짜증나. 맨날 터트리면 엄마가 안 사준다고. 왜 내가 만지면 이렇게 터지는 거야? 짜증나게. 다음 거 뜯어봐야겠어. 다툼. 내가 한 다툼 하지. 뭐야, 벌레잖아? 이게 뭐야, 벌레 찐득이? 아, 벌레 싫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벌, 벌레, 바퀴벌레, 모기, 파리, 이게 제일 극혐이야? 아, 뭐야, 바퀴벌레잖아? 어? 이런 게 있었어?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한번 해볼까? 다음 3개 이상 체크되면 천국 랜덤박스에 올 수 있다. 오, 3개 이상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집안일을 도와드렸다? 도와드렸지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되고 친구랑 안 싸웠다? 아,
센이 시비를 걸긴 했는데 제가 아 맞다 싸웠지. 그래서 피아노 선생님한테 혼났잖아. 아 박수. 그럼 실패. 다음 욕하지 않았다. 어 체크. 다음에 동생이랑 싸우지 않았다. 아 오리온이랑? 오리온이랑 어떻게 안 싸우지? 맨날 싸우는데. 그럼 실패. 다음 거짓말 안 했다. 그래 나 거짓말 안 했어. 오 아슬아슬하다. 난 세계 이상임. 천국 말랑이 랜덤박스 올 수 있다고. 어? 뒤에 질문이 있네.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것은? 샤인머스캣? 천국 말랑이 랜덤박스 마지막 사랑을 열어볼까? 우와 말랑이다. 오 느낌 진짜 좋다. 오 샤인머스캣이잖아. 말랑이가 샤인머스캣으로 바뀌었어. 우와 신난다. 나 샤인머스캣 먹고 싶었는데. 진짜 맛있다. 와 신난다. 천국 말랑이 랜덤박스 진짜 최고다. 오케이 마지막 말랑이 랜덤박스 시기를 뜯어볼까? 뭐가 들은 거야? 어 하트팝이시잖아? 시기가 질투한다는 뜻이지. 시... 질투? 내가 질투를 했다고? 박세인 너는 사랑을 배워야 돼. 오해 오글거려요. 뭐야 키보드 팝잇으로 변했잖아? 이 키보드 팝잇으로 영어로 사랑을 쓰면 통과. 그거야 쉽지. 러브요? L-O-V-E? 러브 말고 heart라고 써야 돼. 마음 하트? 그거라면 좀 얘기가 곤란해지는데? 한번 해보죠 뭐. H-A-R-T-E? 틀렸어.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 심장. H-E-A-R-T, heart야. 그럼 저 실패? 넌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 해. 화를 줄여. 화가 나는데 어떡해요? 체크리스트를 완성하고 집에 돌아가도록. 체크리스트? 어 뭐야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잖아. 다음 3개 이상이면 지옥 랜덤박스에 와야 된다. 3개 이상? 집안일을 안 도와드렸다. 집안일은 엄마가 하는 거지? 친구랑 싸웠다. 당연한 거 아니야? 욕했다. 맨날 하는 게 욕이지? 동생이랑 싸웠다. 동생이 없어. 거짓말했다. 어제도 거짓말했는데? 뭐야 거의 다 걸리잖아? 짜증나. 뭐야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 내 얼굴에 말랑이가 다 묻었잖아. 내 피부 썩었어. 지옥 랜덤박스 다시 나누고 싶어. 와! 우와! 우와! 그림을 왜 이렇게 잘 그려? 그리고 여기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접힌 것처럼 디테일한 거 보... 우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서진이에요. 저는 지금 동생이 보는 유튜브를 같이 보다가 지금의 오키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비키 언니한테 편지를 쓰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비록 유튜버에게 처음으로 보내는 팬아트여서 제가 처음이에요? 와! 지금 서툴지만 열심히 그린 팬아트 비키언니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비키언니 뒤에서 재밌는 영상 올리기를 기대할게요. 와 영원한 오키 서진이가 오 감동이다. 감사합니다.